아야야 손가락 굳었다 지금. 외국에서 한국인들 패션 구리다고 맨날. 파파님 덕분이었군요. 자, 호러 오브 토너먼트. 자, 궁수로 이번에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맵. 자, 갑시다. 첫 번째 맵이 가장 맛있긴 해. 자, 이런 식으로 궁수는 원거리 공격을 하고요. 자, 이런 쉐비 캐릭터. 좋아. 그 다음에 크리티컬 올려주고요. 이게 번역이 쉬워. 아, 그 뭐지? 해석이라고 해야 되나? 다들 알아들을 수 있는 약간 그런 식의 영어이기 때문에 굳이 번역이 없어도 돼요. 사실 이 게임이 번역본이 없어. 무밤. 번역본 나오면 좋겠다. 어떤 형님이 번역 안 해주시나? 근데 게임 플레이 하는데 그렇게 무리가 있진 않아요. 아니, 크리티컬 못 읽는 사람 없잖아. 데미지랑 그 다음에 솔직히 그림만 봐도 대충 암. 크리티컬 데미지 보너스 찍어주고요. 크리티컬 데미지 올려주고 일단 우측 하단에 있는 마법서를 먹어가지고 새로운 스킬을 받아야 돼.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송커나기가 귀찮다, 오토를 쓰고 싶다, 그럼 세팅 들어가셔가지고 오토에임 키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자동으로 조준돼서 때립니다. 가까이 있는 거. 근데 이제 상자 깨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송컨으로 하는 게 괜찮아. 송컨으로 해야 돼. 송컨이 맛있어. 아, 방패 나왔다. 와, 방패로 공격 막는 것 봐봐. 개띠꺼. 여기서 이동속도 좀 올려줄게요. 그 다음에 라이트닝부터 찍을까? 라이트닝 찍고. 자, 경험치. 그래, 장비 먹으러 갈게요. 왼쪽 상단에 있네요. 자, 동전 죽고. 오케이. 아, 9시 48분. 그 다음에 이동속도랑, 아, 여기 우측에 보면은 아처라고 적혀있잖아. 그 아처 전용 특성이에요. 근데 다른 캐릭터들은 없어. 다른 캐릭터 뭐 고유 특성이라고 보시면 돼. 고유 특성은 약간 캐릭터의 그런 그 좋은 것들만 많이 달아놨어. 아마 플레이 해보시면 한 두 판 정도 해보면은 그냥 한 판만 해봐도 아, 요런 느낌 하고 이제 이해하실 거야. 고유 특성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슬라임 잡아주고. 난 이 게임 좀 많이 칭찬하는 게 사운드가 오져요. 요즘 나오는 뱀서류들 다 긴장해야 되긴 해. 이 정도 퀄리티로는 내야 돼, 솔직히. 여기서 공속이랑 데미지 아처 달려있죠. 요거는 크리티컬인데 일단 공속이랑 데미지부터 올리자. 자, 첫 번째 정해보. 아마 이 게임 지금 초반에 지금 플레이 하시는 분들은 아니, 나는 몬스터 잡는데 존나 오래 걸리네. 이 새끼는 한 발 쏠 때마다 그냥 픽픽 쓰러지네. 제가 지금 한 열몇 시간 해가지고 존나 센 거예요, 지금. 고여버렸어. 샤커레토 님도 이거 치셨네, 지금. 자, 좋고. 자, 상자 까볼까? 우와. 아, 또 다 있는 아이템이야. 자, 제끼고요. 경험치 달다 달아. 그 다음에 크리티컬 확률 좀 올리고.
아 잠시 오토로 하자. 오토로 켜놓고 자 커피도 한잔하고 아니 무슨 이제 편의점에 벤치 사이즈 커피를 팔아요 이제 글자 얼음팩에 담아먹는 거 존나 놀랐습니다 그걸 또 사버렸 벤치 사이즈 겁나 커요 아까 집에 오자마자 또 먹고 있는데 내가 커피를 좀 천천히 먹는 편이긴 해 근데 아직도 반 이상 남았어 얼음은 이미 진작에 다 녹았어요 얼음은 이제 진작에 다 녹았고 양이 겁나 많아요 일단 오늘 밤새서 디아하려면은 핫식스도 6개 정도 지금 냉장고에 집어넣어놨고 아 빨리 디아만 오픈하면 돼 그래서 크리티컬 데미지 올려주고 오 좋아 겁나 세 자 셉셉이 자 해골들 녹아내리는 중 오 포션 체력 회복 좋아요 끼머링 개맛있고 이게 아까 옛날 게임들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게 게임이 또 그래픽이 하도 옛날스럽다 보니까 옛날 게임들이 많이 생각나긴 하네 진짜 약화도 존나 재밌게 했어요 약화 그 캐시템 나오기 전까지 진짜 미친듯이 하는 것 같아 캐시템부터 좀 정이 살짝 떨어지긴 하더라고 아무래도 제가 학생이다 보니까 그때는 솔직히 제 캐시템 아 뭐 게임에서도 돈 벌어야 되긴 한데 진짜 엔게임이 있을 때 그때는 너무 밸런스 안 맞았던 것 같아 진짜 기본 공격 쓰면 진짜 호구야 그때는 디아사 플스 PC 뭐가 좋을까요? 디아 플스 PC 아 약간 쾌적하게 즐기고 싶다 약간 본인이 이제 플스를 많이 쓰고 계신다 뭐 플스를 갖고 있고 뭐 그러시면은 저 플스로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본인이 이제 옛날부터 디아는 PC로 했다 그럼 PC로 하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플스가 없기 때문에 PC로 해야 돼. 전 패드에 또 안 익숙해. 오, 퀘스트 깼다. 와. 1000m 달리? 저거, 와. 1000m가 아니지. 저거 뭐야? 20팩, 1000만, 10만. 10만 미터를 뛰어댕겼네. 아직 최적화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플스로 하면 일단 최적화가 잘 돼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분명 저 최적화 때문에 말 나올 것 같긴 해. 또 그거 올라오겠지. 야, 4080, 뭐 4090인데 뭐. 아, 노트북. 일단 저는 3060 노트북 쓰고 있습니다, 지금. 3060으로 쓰고 있어갖고. 아마 제 컴퓨터 하는 거 보고 그때 정하셔도 될 것 같아, 그러면. 새벽 1시에 보신 다음에. 저 일단 노트북으로 저 방송이랑 게임 둘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방송할, 방송 때문에 노트북을 두 개를 샀어요. 하나는 방송용이고, 그 방송 녹화용, 송출용. 그러니까 하나는 게임 플레이용. 출장을 많이 댕겨왔고 이게 본체를 들고 다닐 수가 없어 그래도 제 요즘
그 인생의 목표가 생겼는데 진짜 저재산급 최종결 컴퓨터 사는 게 제 목표입니다. 노트북 말고. MSI GP76E1 노트북. 그게 뭐죠? 제 그런 거 잘 몰라. 아무튼 제 사양 3060에 제가 뭐야 i7 달고 있어요. i7 달고 있고. 근데 본체 데스크탑이랑 이제 노트북이랑 차이가 많이 나잖아. 저는 아서스 걔 뭐야 노트북 이름이 뭐냐 이놈. 오 이거 뭐야 모니터 대가리 다르면은 이게 꺼지잖아. 아서스 터프 제품입니다. 706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 706이야. 자, 또 법사 셉셉이 나왔고요. 3060에 램 64기가 i1만 번데기. 뭐 거의 최종결급 그런 노트북 아니에요? 사셨을 때 거의 종결급으로 사신 것 같은데 존나 비싸 보인다. 램 64기가부터 제가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것만 봐도 존나 비쌀 것 같아. 저는 돈이 없어서 에이수스 거 쓰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번에 산 요거 에이수스 노트북 괜찮은 것 같아. 아 다신 거예요? 어 오케이. 전 그런 거 불안해서 못 바꾸겠어. 노트북은 못 듣겠어. 이 노트북 쓰기 전에 제품은 제가 램을 단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제가 달진 않아요. 그 기판 뜯을 때 그 겁나 무서워 그냥. 막 살짝 벌려놓고 그 카드 꺼내갖고 집어넣은 다음에 그 기판 뜯는데 막 부러질까봐 막 벌벌 떨면서 그래 막 기판 딴다고 이제. 맞아 그 디스플레이 한번 나와가지고 그 화면 한번 나와가지고 그거 교체할 때도 진짜 셀프 수리한다고. 아 그때도 많이 힘들었어요. 자 나만의 약간 그런 방송실 갖고 싶긴 하다. 나만의 공간. 이 수컷들은 약간 그런 공간이 필요하긴 해. 그 자신만의 공간이 있어야 돼요. 이번엔 그냥 플스로 해봐야겠네요. 플스로. 근데 기아는 플스로 해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기아는 상관없을 것 같긴 해. 패드에 익숙하면은 해도 상관없을 때. 렉은 확실히 안 걸릴 거 아니야 플스로 하면. 아 걱정이다 진짜. 제발 튕기지 않으면 돼. 기껏 힘들게 막 대기열 뚫고 기 들어갔는데 튕긴다? 상상도 하기 싫다. 그거 못 참음. 자, 경험치 먹어주고요. 대달달하고 자, 공소 데레렌. 이제 좀 있으면 발사체 하나 더 추가되거든요. 이제 네 발씩 쏴. 레벨업 해야 돼. 여기서 일단 데미지. 아 피어싱 올리자. 관통 찍어야 돼. 이게 활이 무조건 다 뚫고 가는 게 아니라서
관통을 찍어야 됩니다. 특히 1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몬스터들이 또미스를 몰려들어갖고 관통을 찍어야 돼. 슬슬 송컨 좀 해볼까 이제? 자, 오토 끄고요. 이제 송컨. 왜냐면 이 강아지 몬스터들부터 제 패턴이 좀 빡셉니다. 쉽지 않아. 특히 저 독슬라임도 있고. 이 오토는 무조건 가까이 있는 거 때려가지고 지금부터는 오토보다는 송컨이야. 아 근데 디아 진짜 다들 저기 법사나 궁수하실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법사가 존나 사기일 것 같긴 해. 지금도 살짝 고민이야. 나도 약간 대세를 따라가면서 처음에 좀 궁수나 법사 같은 거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는데. 근데 25까지 키울 수 있어가지고 아마 제 토, 일, 월 해가지고 캐릭터 3개는 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가장 힘든 캐릭터부터 먼저 하는 거야. 일단 전사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궁수 마지막에 법사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세 개 다 할 건데 그 다음에 다음주 주말에 그때 드루이드 나오죠? 드루이드 플레이 하고요. 네크로맨서도 플레이 가능한가? 그때? 그걸 잘 모르겠네. 다 또 있는 아이템이고요. 진짜 디아포는 드루이드가 존나 멋있을 것 같긴 해. 약간 포지션이 살짝 애매하달까? 약간 바바보다는 약간 근접 능력이 떨어질 거 아니야. 약간 드루이드는 살짝 애매하긴 하다. 근데 또 변신한다는 거에 대해서 또 이제 우리 수컷행님들 그런 거 못 참잖아. 그 변신 같은 거 건담 이렇게 로봇 변신 합체 존나 못 참아. 탈 것에서 내리면서 그 고무를 변신해서 내려 찍는 거. 아, 겁나 멋있던데. 근데 근접은 바바가 무조건 세야 되긴 해. 바바가 세야 돼가지고. 약간 애매하다. 드루이드가 막 근접에서 더 세다 그러면은 거품 물 거 아니야, 바로. 아니 그래도 전사인데 뭔 근본도 없는 이상 동물 새끼가 전사보다 세냐면서 뭐 날붙이로 때리는 것보다 세다 그러면 전사 왜 만들었냐 막 이질 할 거 아니야 막. 그 게시판에서 들어눕겠지 그냥. 내가 뭐 저 궁수랑 법사 요런 애들보다 약한 거는 뭐 어느 정도 이해하겠는데 전사니까. 근데 뭔 놈이 근본도 없는 드루이드한테 밀리냐. 게시판에 들어눕겠지 그냥. 뭐 네크로맨서는 뭐 시체 폭발이라던가 약간 그런 언데드적인 흑마술 약간 그런 거에 아이덴티티가 있어가지고 뭐 상관없는데. 또 뭐 해골 소환하겠지 뭐. 해골 소환하고 시체 터뜨리고. 트레일러는 제가 네크로맨서는 보진 않았어요. 아, 와. 픽업범위 늘리자. 픽업범위 늘리면 어차피 데미지 늘어나니까 그런 목걸이 끼고 있어서 괜찮.
일단 근본 있는 전사. 오케이. 전사부터 하자. 근데 요번에 오적인가? 이게 좀 마음에 들긴 해. 오, 발사체 증가 좋아요. 이제 네 발씩 쏩니다. 이게 도적이 약간 유동적으로 막 근접 공격이랑 원거리 공격이랑 막 쓴다면서 그런 거 기대되긴 해요. 이게 막 본인이 막 스위칭해서 쓰는 게 아니라 스킬 쓸 때마다 근접 스킬 쓰면은 방검으로 쇼쇼쇼 때리고 이제 셉셉이 공격하면 셉셉이 스킬을 빡 쓰니까 그런 게 재밌을 것 같긴 해. 그럼 컨트롤하는 말 있어야지. 그 다음에 차지 라이트닝 스트라이크 요거 찍자. 오케이. 레몬 위치 외국인인가 봐. 아, 한국말로 말해야지 뭐라는 거야. 일단 잡고요. 때려잡고 뭐야. 그 다음에 크리티컬 데미지 더 올리고. 오케이, 경험치. 이 게임은 컨트롤 비중이 너무 커서. 진짜 이 게임은 약간 학살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야. 뱀서류 게임 중에서 약간 그런 맛은 없어요. 이거 진짜 노가다입니다. 이 게임 진짜 너무 노가다야. 근데 이게 데모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데모야. 아니, 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서 해보기도 아니고 그냥 데모 버전입니다. 근데 아마 제가 많은 데모 게임들이랑 이런 거 해봤는데 저런 업적들이 계승이 되더라고. 이제 정식 버전을 이제 구매하게 되면은 이 정보들이 계승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빡세게 하고 있어요. 이거 출시하지 말고 다음 개발에 참고사나. 근데 여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었어 얘네들은. 솔직히 뱀서류를 계속 찍어내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하나씩 하나 딱 내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게임으로 가는 게 그 유행하는. 뱀서류도 이제 슬슬 단물 다 빠지긴 했어요. 뭐 뭔가 신박한 게임이 나오지 않을까. 아마 노르디게시랑 그 뭐지 서바이벌 뭐 서바이벌이었지? 소울스톤 서바이벌 아마 그때 뱀서류의 최고점이었고 그때가 최고점이고 그 뒤로 나오는 게임들은 약간 이제 저물어가는 지금 뱀서류 게임이 약간 저물어가는 그때 느낌인 것 같아 지금. 아무래도 또 올해 또 AA급 그런 게임들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지금 너무 많이 갈렸어 사람들이. 이제 게임 인디게임 스팀게임도 약간 스타일들이 많이 갈렸습니다. 요즘 뭐 체인드 에코스랑 뭐 옥토퍼스 트래블러인가 뭐 그런 거 방금 시뮬레이션 게임들 그런 걸로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나뉜 것 같아요. 뭐 히어로즈 뭐 해가지고 약간 전쟁 게임이라던가 파가 많이 갈렸어. 좀 있으면 또
하데스도 출시할 거고, 하데스 2. 거기다가 이제 해리포터니 뭐냐고 이제 AA급, 트리플 A급 게임들. 그 넥슨 게임들도 많이 출시하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많이 갈렸습니다. 그 디아포까지. 홀리 쉣. 작년이나 뭐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뱀서 해가지고 와우 사람들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엘든링 나오고 난 다음에 엘든링 하면서 이제 엘든링 쪽으로 싹 몰리는 약간 그런 경향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좀 빡센 것 같아. 재밌는 게임도 그렇고 그런 게 많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갈렸어요. 바키스트 던전도 올해 나오지 않나요? 바키스트 던전 2 그거 나와도 또 사람 또 갈릴 텐데. 이것도 다 있는 아이템이고. 아마 저는 아마 다키스트 던전 2는 안 할 것 같고, 중간중간 노르디게시 뭐 업데이트 된 것 같았는데, 뭐 공지 올라왔는데 디스코드에. 좀 이따 한번 봐야겠다. 사진이 없었던 거 보니까 사진 있었나? 이게 디스코드에서 확인한 거라 그것도 좀 이따 한번 확인해 봐야 되고. 아! 그놈! 뷰티풀 서바이벌 그것도 요번에 뭐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곧 업데이트를 한대요. 이게 잊을만하면 걔네들이 업데이트를 해준다고. 뭐 신규 캐릭터 나온댔는데. 미소녀 뱀성 19금 게임. 19금 뱀성 쉐.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 어제 회식 때 술을 좀 많이 먹어가지고 이게 집에 오자마자 그냥 뻗었어요. 8시 반인가 그때 자가지고, 이게 너무 일찍 자니까 새벽 2시에 깬 거야. 새벽 2시에 깨가지고 또 홀 오브 토너먼트 요거 골드 노가다 좀 하다가 디아포 이제 술 취한 김에 이제 구매도 해주고. 근데 스팀 둘러보고 있는데 뷰티풀 서바이벌 그 미소녀 뱀서가 업데이트를 한다고 이제 공지를 올려놨대? 아, 나 깜짝 놀랐어. 그 세 번째 스테이지 내고 난 다음에 그 뒤로는 뭐 업데이트 안 할 줄 알았는데. 아, 신규 캐릭터를 출시한다고? 미친. 신규 캐릭터 못 참지. 또 어떤 캐릭터일지 참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약간 가슴이 강력한 캐릭터들은 많잖아. 엘프 캐릭터도 있고. 또 나올 캐릭터들 있나? 아니 성녀 캐릭터에다 그런 것까지 냈는데 또 추가될 게 있다고? 악마 캐릭터도 있고. 때려잡고요. 셉셉이들 잡고, 그냥 셉셉이들 위주로 빨리 잡아줘야 돼. 저 투사체 공격 띄었거든. 다음에 픽업범이. 오 좋아요. 이제 10시에요 10시. 이제 3시간 남았습니다. 그치. 자 마의 5분 왔다 이제. 우와 다 찢어 그냥. 그 다음에 니들 좀 찍어주고. 자 쉐프쉐비
좋아 좋아. 이제 4분만 버티면 되나? 자, 4분. 자, 경험치 한번 싹 쓸어주고요. 아, 초록 슬라임 미친. 빡세. 자, 경험치. 슬라임 두템. 슬라임 이거 싹 두템이에요, 진짜. 무적 시간이 너무 빡센 것 같아. 무적이 제일 싫어. 자, 요렇게 컨트롤로 피해주고요. 자, 멍멍이들 나왔고. 야, 나 수전증 걸린 거 마냥 때려줘야 돼. 이 게임이 홀즈 오브 토너먼트입니다. 스팀 게임. 뱀서류 게임이에요. This is 뱀서류 게임. 오케이? 홀즈 오브 토너먼트. 스팀 인디 게임. 오케이? 아, 나이스. 오케이. 굿, 굿. 나 영어 개 잘하는 것 같아. 미쳤어. 영어 발음 존나 섹시했어. 여기 잡고요. 홀즈 오브 토어멘트. 굿! 좋아요. 굿, 굿, 굿. 감사합니다. 에류엘. 옛날에 약간 그런 것도 있었어. 약간 그 제가 이화여대 옆에 있는 학교에 다녔었는데, 대학교에 다녔었는데, 가끔 이제 이화여대 그 근처에서 신촌으로 놀러 가다 보면은 외국인들이 나한테 길을 막 물어보거든. 근데 길을 물어보는데 얘네들이 자꾸 영어로 물어보는 거야. 영어로 물어보는데, 아니 한국에 왔으면 한국말 써야지. 괴스킨 하면서 이렇게 꽁시렁꽁시렁 대면서도 가르쳐줌. 근데 존나 많이 꽁시렁댔는데. 뭐만 하면 물어봐. 하판님이 외국인 노동자 같았나봐요. 아, 그래서 그런가봐요. 아니야, 나 그것도 했어. 나 그 이화여대 앞에서 그 패션 사진도 찍었어. 그때 그 뭐지? 갑자기 그 DSLR 카메라 들고 있는 그 외국인이 존나 와가지고 뭐 패션 잡지 뭐 사진 찍는다고 사진 찍고 갔어요. 약간 이국적이긴 해. 옛날에는 살이 그렇게 찌진 않았어가지고 지금은 약간 그냥 통통한데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 그렇게 사기 사이트에 이용되었습니다. 아, 그런가? 쉣. 옛날에 그 대학교 때 그거 입고 다녔던 것 같아. 대학교 때 약간 캐주얼 정장해갖고 자주 입었던 것 같아요. 그거 와이 무조건 와이셔츠 입고 다녔어. 캐주얼한 거. 너무 막 틀딱 아저씨 같은 거 말고. 뭔 느낌인지 알죠? 캐주얼한 와이셔츠. 그거랑 블레이저 해가지고. 난 그 커피 프린스에서 나오는 그 베스트 조끼 그게 너무 이쁘더라고. 옛날에 그것도 많이 입었었고요. 한 번은 체인 단 적도 있긴 해. 옛날에는 그게 간지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존나 홀리 쉣인데 옛날엔 간지였어요. 아아아 야야 손가락 손가락 굳었다 지금. 외국에서 한국인들 패션 구리다고 맨날. 파파님 덕분이었군요. 아유 아야 아냐. 여기서 이제 부활 한번 써주고요. 아야 난 족관지지.
때부터 아주 그냥 여자들이 줄을 섰어 아주 그냥. 오 뭐야, 아 이 페이지가 있었지 참. 자, 좋아요. 그때 약간 캐주얼한 넥타이도 했었던 것 같아. 제가 또 일하던 편의점이 개인 편의점이었는데 복장이 또 자유거든. 자유라가지고 또 이것저것 입었던 것 같아요. 양복 입고 편의점 계산하는 알바가 있다? 쉣. 네, 오케이. 이렇게 클리어하시면 됩니다. 부활이 꼭 있어야 돼요. 클리어하시려면. With you I can be sad with you. Just take my hand and fly up through the dreams where the skies are so clear. With you I wanna stay with you.